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한 강원도가 특례시 지정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충족 기준에 미달되는 상황입니다. 춘천 캠프페이지 오염 문제 해결에 시민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캠프페이지 배상 요구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교회 장로이자 음악인이 10대 남학생들에게 오랜 기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900세대가 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내부 갈등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조합원들이 빚까지 떠안게 생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는 지역 소멸 주의 단계에 접어들었을 정도로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도 늘어나고 자치 권한도 강화되는 특례시, 특례군 지정에 본격 나섰는데 강원도는 인구가 모자라 면적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에서 특례시 지정에 열의를 보이기 시작한 건 지난해부터입니다. 춘천시는 시장이 나서서 특례시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특례시가 되면 도세조 일부를 교부받을 수 있고 각종 인허가권이 부여되면서 준광역시급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분권과 분산을 주된 국정운영의 방향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방향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역이 갖고 있는 그 특성들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1년이 지났어도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분권특별법에는 인구 30만 명 이상이면서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로 본다는 내용이 있지만 도내에는 충족하는 시군이 한 곳도 없습니다. 춘천은 면적이 되지만 인구가 모자라고 원주는 인구는 충족되는데 면적이 기준에 못 미칩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특례시 기준도 인구 50만 명 이상으로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도내 한 곳이라도 특례시로 지정받기 위해 기준을 인구가 아닌 면적으로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특례시나 특례군을 좀 지정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들하고 그 의원 발의를 통해서 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특례군 지정은 대략적인 기준조차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도내 지자체 9곳이 특례군 도입에 뛰어들었지만 흐지부지됐습니다. 이미 강원도는 지역 소멸 위험 주의 단계에 들어갔고 시군별로 보면 춘천과 원주, 강릉 등 6개 시군은 소멸 위험 주의 단계, 홍천과 평창, 고성 등 12개 시군은 소멸 위험 진입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DMZ 지역 같은 경우는 국방개혁에 의해서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 전체적으로 봐서도 강원도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강원도가 최적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지난해 12월 154만 명이던 강원도 인구는 5개월 만에 153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미 다른 자치단체들은 지역마다 유리한 특례시 지정 법안을 추진하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 강원도가 특례 지정에 뒤늦게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지만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춘천 캠프페이지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캠프페이지 문제가 심각한데도 관련 기관들의 책임 회피가 이어지자 시민들이 직접 나서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는 정화 작업이 끝난 캠프페이지 땅을 국방부에 1,750억 원을 주고 넘겨받았습니다. 60년 동안 미군 기지로 인한 시민 피해를 배상받기는커녕 부지를 매입하는 데 천문학적인 혈세가 쓰인 겁니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캠프페이지 기름 오염과 폐기물 매립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급기야 시민들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캠프페이지 배상 요구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국방부와 농어촌구에서는 캠프페이지 부실 정화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완전한 오염 제거를 위한 비용 지불 약속하라. 그동안 캠프페이지와 관련된 활동을 해왔던 춘천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노인회와 이통장 연합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책위는 전국의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토양오염 재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캠프페이지 땅을 매입할 당시 춘천시가 정화 완료 승인을 해줬다며 춘천시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검사 완료 보고서나 이 승인된 내용들이나 이게 이제 다 들여다 볼 거고요. 지금 일부 자료들은 저희가 춘천시로부터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이미 춘천시 이야기를 했고요. 대책위는 국방부와 농어촌 공사에 대한 항의 방문과 규탄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춘천시는 빠르면 이달 안에 캠프페이지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환경 오염도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체 오염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국방부와의 협상에도 속도가 붙는다는 생각입니다. 춘천 시민들은 이번에 캠프페이지가 완전히 치유돼 하루빨리 시민품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900세대가 넘는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가 내부 갈등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업무 대행사 대표가 사업 부지를 빼돌려 구속까지 됐는데 오히려 소유권을 주장하며 조합원들에게 빚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자풀만 무성한 터 곳곳에 경작금지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원주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5년 전부터 이곳에 998세대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했지만 최근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매각이요? 네. 매매를 해가지고 나가고 끝내는 걸. 지난 2017년 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이모 씨는 조합원 몰래 사업부지 61필지 가운데 상가 부지로 쓸 수 있는 11필지를 당시 조합장 권모 씨 묵인하에 빼돌렸습니다. 사업부지가 갑자기 축소된 걸 이상하게 여긴 조합원들이 이들을 고소했고 검찰은 횡령 등의 혐의를 인정해 대표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조합장 권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의 판결 선고 직전 재판이 돌연 연기됐습니다. 조합에서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이 씨와 밀접한 조합 임원 일부가 무슨 영문인지 이 씨와 합의를 보겠다고 나섰고, 이 씨는 자신이 빼돌린 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사업 부지의 거액의 가압류까지 걸었습니다. 돈을 조합원들한테 걷어서 다시 돌려주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도중에 몇몇 사람들이 자기네가 원하는 업체 끌어다가 사업 진행하려고 하다가 이제 또 제자리 걸음하고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고. 조합원 730여 명은 최초 분담금 300억 원은커녕 조합의 빚까지 떠안게 생겼습니다. 젊은 층도 있고 나이 먹은 층도 있는데 근본이 모아가지고 좀 저렴하게 아파트를 하나 지어볼까 해서 그게 형성이 된 건데. 조합 내부와 업무대행사의 이속챙기기 과열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산되면서 피해는 애꿎은 조합원들이 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어린 남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동해 삼척지역 문화예술인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한 피의 사실에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배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대 A씨가 올해 초까지 장로로 지냈던 교회입니다.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교회 안이나 해외 연수 과정에서 10대 남학생 여러 명을 대상으로 몸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적게는 1년 이상, 길게는 10년에 이르기까지 범행이 이어졌습니다. 교회 내 학생들도 이제 꽤 피해 대상이 된 것 같은데 그 아이들과는 어떻게 접촉이 됐는지. 교육부서를 담당했었습니다. 지난 1월 9일 성폭력 상담소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 한 명이 가해자를 형사 고소했고 나머지 5명은 같은 달 14일 고소했습니다. 가해자는 사건이 불거진 뒤인 최근까지도 음악학원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된 4월 말에야 학원 운영을 접었습니다. 가해자는 각종 공연과 대학 강의에 나서는 등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은 이달 초 시작됐고 이르면 두 달 안에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현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로 보합세를 보이던 강원도 주택 종합 매매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5월 강원 지역 주택 종합 매매 가격은 0.06% 상승했습니다. 전국 평균 상승률 0.14%에는 못 미치지만 보합에서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한편 강원도 미분양 아파트는 3,742세대로
춘천과 원주의 미분양 물량이 일부 해소되면서 지난해 12월 말보다 2천 세대 줄었습니다. 춘천 시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률이 98.8%에 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772억 2,300만 원 중 762억 9천여만 원이 집행돼 지급률이 98.8%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강원 상품권 신청 금액은 58억 7천여만 원, 춘천사랑 상품권은 82억 1천여만 원이었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춘천시에 마련된 콜센터도 내일까지만 운영됩니다. 인제를 비롯한 4개 시군의 미시령 터널 통행료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강원도의회 상임위에서 계류됐습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늘 속초와 인제, 고성, 양양 지역 주민에게 통행료 전액을 지원해주는 내용의 강원도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계류시켰습니다. 기획행정위는 형평성 차원에서 도민 전체로 감면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며 18개 시군의 의견 수렴을 강원도에 권고했습니다.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플라이 강원에 강원도 재정을 투입하는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오늘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위원회는 개정안 원안 가운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도내 모기지 항공사의 긴급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긴급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지원 범위와 지원 기한을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인 지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오늘 낮 4시 반쯤 춘천시 후평동의 한 자동차 공업사에서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춘천소방서는 화재 진압 차량 29대와 인원 75명을 투입해 불이 인근 공업사와 식당으로 번지지 않도록 막는 작업을 펼쳤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샌드위치 패널로 조립된 도색장 19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전국 장애인단체 회원들과 지적장애인 부모 50여 명은 오늘 강원지방경찰청과 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폭행 고소 사건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도내 모 장애인 단체장이 지적장애 여성을 4년에 걸쳐 성폭행해 지난 3월 고소했는데 수사에 진척이 없다며 구속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고소인이 많고 내용도 방대해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장애인 단체장은 성폭행 사실이 없다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홍천군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연대 강화에 나섰습니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 등 강원도 국회의원을 차례로 방문해 홍천 용문간 철도 건설과 신바이오 사업 클러스터 조성 등 7개 지역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 312억 원 확보를 위해 강원도 국회의원들과 협력에 나서는 등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에 대한 대응 체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강원대 산학협력단 부설 웰빙 특산물 산업화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시군구 지역연구산업 육성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대 웰빙 특산물 산업화센터는 3년간 18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